이거 얘기지, 그지? 파지티브 썸 게임. 합이, 이제 이게 파지티브라는 건 플러스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하면은 무조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게임, 이런 거야. 제로 썸 게임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가지고 얘가 이익 보면 나는 손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제로가 되는 게임.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경제에서 이 게임이 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가 바로 뭐다? 이제 잉여품을 교환, 무역하는 거다. 이게 파지티브 썸이다. 서로 잉여품 나누는 게 서로 경제에서 이런 게임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하게? 자, 보면 이제 끝과 처음 맞추기 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순서 문제들은. 자, 어디로 갈까? 요 내용을 받아주는 게 어딨어? 이게 되는 거지. 여기 잉여품이라는 걸 받지? 이렇게 받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그래서 얘가 더 이게 곡식이 남아 돌면 뭐 우유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뭐 바꾸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자, 이래서 잉여품이 교환되는 예를 이렇게 든 거야. 그래서 뭐 이거 나오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은 어떻게 끝났어? 근데 물론 그 교환은 잉여품이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교환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답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만 그렇다? 노동이 분업이 되었을 때만 그렇다. 그리고 교환이 되는데 분업이 되었을 때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분업이 안 돼 있으면 효과가 없지. 서로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쌀하고 밀하고 교환할 일 없잖아. 서로 다 짓는데. 자, 이제 이 끝을 받아줘야 돼. 어디로 갈까? C에 뭐가 보이냐면은 얘도 뭘 생산해? 밀. 얘도 밀 생산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분업 얘기를 아닌 경우를 예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분업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쭉 가다가 마지막 문장 또 보자. 마지막 문장이 뭐래? 어디서 시작이야 이거? 헐,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뭐 대충 보면 뭐야? 뭐 아무튼 앞에는 뭐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노동 분업 속에서 전문가들은 생산하는 걸 배운다. 상품을 점점 더 비용 효율적으로. 분업이 되니까 비용도 효율적이 생기고 또 하면서 얘는 병렬이 뭐 얘 아니면 얘겠지. 수단을 갖게 된다. 뭐 하는 수단? 자기가 특화돼서 만든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분업이 되어야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도 이제 효율적으로 교환한다. 이렇게 또 받아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한 그 구조, 어떤 구조, 기간 산업, 그런 것들이 뭐가 있다? 교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어떤 이런 뭐가 있냐면은 교통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또 다른 기반, 기간 산업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돈도 있어야겠지? 뭐 관심도 그리고 중개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그랬을 적에 이제 효율적으로 그런 거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제로섬 게임의 제로섬 게임은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잉여품을 나누면서 달성할 수 있는데 노동이 분업됐을 때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끝 처음 이렇게 가는 구조야. 그 다음께